PT랑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도 감기 때문에 브이앱도 못하고 너무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짧게나마 한번 켜봤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약간 감성적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감기 기운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 김은심아. 띠띠도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스타 이 라이브를 켰는데 사실 이거 켜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뭔가? 신기한 게 많네요. 어머! 아. 오. 너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요? 이런 거 해놓을까요? 여러분, 저 약간 오늘 또 차분한 여성 같지 않습니까? 약간 저의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조금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쌍수요? 쌍수 안 했습니다. 쌍수하고 왔냐고 하셔서 전 쌍수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이미. 네, 쌍밍아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쌍꺼풀이고요. 네, 요 근래에 찍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쌍밍아우. 네. 네, 오늘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저 오늘 완전 차분하거든요. 감기약 부작용이라고? 아닙니다. 미정 언니 아부다비 또 가고 싶어요. 다들 잘 지내세요? 아부다비 다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감기약 먹은 거 맞아요. 맞는데 저희 신기한 필터들을 발견해서 또 보여드릴
저는 키가 169 점 몇인가 68점 몇인가 아무튼 그런데 반올림해서 이제 70이라고 약간 7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세요 진짜로. 어머 여러분 어떤 필터를 쓸까요?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냥 원래 걸로 하자. 네,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거 오랜만에 켜봤고 저번 주에 V앱도 감기에 걸려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켜봤습니다. 띠띠! 띠띠가 가방을 뜯고 있어. 오늘 이걸 길게 하려고 킨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켜봤습니다. 한니 씨는 필터 안 써도 너무 예뻐요. 어떡하지 그럼. 그런 칭찬 고마워. 아! 이노 오빠! VM 못 봐서. 여러분 이노 오빠 왔어요. 우리 마조리카. 저희 이노 오빠 진짜 마조리카 닮은 거 아세요? 진짜 앙증맞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네, 마조리카 기타 이노 오빠 네, 많은 인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난장 꼭 가야겠어요. 다 붙고 싶어. 다들 너무너무 붙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감기 조심해요. 여기는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아부다비 이제 슬슬 더워질 때 됐죠. 아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노 오빠 지금 여기 아부다비 그 미정님 계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앙증맞은 이목구비. 공연 나도 하고 싶어. 너무 띠띠로 띠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요 신현이. 나도 사랑해. 감기 아직 안 나왔는데 감기가 낫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정이 안녕. 여러분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석고 안녕. 소리 안녕. 띠띠. 요즘에 저 띠띠 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 너무 가고 싶어. 띠띠 여기 봐. 띠띠 보고 싶다고. 여러분 요즘에 저처럼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건강관리를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흑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색이 야 안돼 야 깨무지마 V 해달라고 색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새 갈색 머리가 됐는데 띠띠 미모 이 앞살 하시던데 누가 내가? 여러분 좀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캡처 갈까? 띠띠야 우리 같이 포즈 해주면 안 돼? 응? 오 예뻐요. 저한테 지금 뽀뽀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친하답니다. 이렇게 저희 친한 뽀뽀하는 사이인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띠띠랑 교감을 하는 그런 네 그런 친한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난장에서 자주 뵀었는데 난장도 지금 이번 달에 녹화를 못 가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지금? 무슨 색을 하셔도 다 잘 어울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좀 아직 감기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밤에
세상 차분하게. 여러분 저 지금 원래 텐션보다 엄청 차분한 거 아시죠? 네, 되게 차분하게 인사드리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켜봤지. 영혼의 듀엣이라고. 네, 또 신화륜 씨랑 제가 또 영혼의 무대 아시죠? 오늘 세상 차분한 거 우리 너구리, 우리 살구 너구리 현이 덕질 인스타 잘 보고 있어. 현이님 팬 중에 독백 불러서 올린 분 계시던데 보셨나요? 저 완전 봤죠. 아, 그거 우리 아, 이름 까먹었다. 우리 공연 때 울어가지고 내가 같이 눈물 날려고 했었던 그런 팬분 있는데 그분께서 불러서 올려주셨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진짜. 띠띠, 야, 띠띠가 지금 심심한가 봐. 안녕하세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봤다고요? 아직도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륜 내 개안타. 안 되겠다. 내 현이님 영상 편집해야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띠띠! 아, 띠띠가 너무너무 뜯어. 잠시만요. 띠띠 좀 말리고 올게요. 띠띠! 야! 띠띠가 계속 뭘 뜯으려 그래서 잠시 밖에다 두고 왔어요. 어 뭐야 하트 왜 이렇게 빨라? 여러분 하트 뭐예요? 하트 누가 이렇게 누르는 거야? 하트 튜닝 입고 다니실 때부터 봤어요. 신루트 때 카페 언플러 진짜 옛날이에요. 우와 문웨일즈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 사랑해.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예뻐. 나도 사랑해. 와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켰는데도 우리끼리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너무 보고 싶고 또 빨리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살면서 괜찮다고 위로했는데 독백을 듣게 되면서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받는 중. 우리 병찬님 이별하셨군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대한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좋은 네 마음가짐으로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독백 들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다행입니다. 친구가 현이님 막 홍보해서 요즘 노래 막 듣고 있는데 공연 꼭 가고 싶어요. 나중에 공연 꼭 와주세요. 빨리 저도 공연하고 싶습니다. 신시스터즈 잼 진짜 우리 문 신시스터즈 옛날부터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장 아마 3월달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그쉐이크 잘 살아있어요. 맞아. 영우님 축하해요. 나도 사랑한다. 현이 언니 금발 너무 그리워잉. 금발 얼마 전에 탈피했는데 벌써 그리운 거야?
날개라는 곡으로 위로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 노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와, 혜성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날개라는 곡 저도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얼른 라이브로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눈화장을 평소보다 너무 안 해서 너무 밍밍맹맹하죠? 오늘 약간 친구가 찹쌀떡 같다 그랬어요. 제가 볼살 부자로서도 오늘 볼살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 마지막으로 뵌게 2015년이라고? 5년 전인데? 생얼 수준이라고? 생얼 수준은 아니다. 눈화장 안 해도 현희씨는 예뻐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데요. 현우님 옷도 멋있게 잘 입잖아요.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로 옷장 소개도 되세요. 옷장 정리 안 했는데 옷장 정리하면 좀 해볼게. 옷장 정리해볼게. 병찬님 고마워요. 이런 라이브 여기서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너구리. 너구리 인스타 짱이야. 쇼핑? 저는 근데 오프라인 쇼핑을 잘 안 해서 온라인 쇼핑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둘기 비둘기 김밥 안농 바람 들으며 힘이 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처럼 양갈래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 요즘에 약간 양갈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에 그래서 양갈래 잘 안 하고 다녀요. 요즘에는 살짝 똥머리로 많이 다닙니다. 머리가 약간 개털인데요? 언제 또 이 머리를 해볼까요? 아,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너무 고마워요. 정글이 안녕. 여러분, 이 시간에 예? 저랑 같이 네? 어떻게 이 시간까지 깨서 있으신 거죠? 왜 다들 안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소곤소곤 얘기 나눌 수 있으니 저야 너무 좋기는 한데요. 너무 예뻐요, 양갈래. 세연아 고마워. 세연이 보고 싶다. 밤낮이 바뀌었다고? 왜 밤낮이 바뀌었지? 여러분, 저 약간 감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좀 지적이고 차분한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 나지 않으신가요? 평소에 하도 경박하게 굴었는데 오늘 살짝 네, 조신하지 않나요? 언니 붙임머리에서 머리 기른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머리야. 붙임머리 뗐어. 이만큼 길렀어. 팬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언제 봐도 신기하고 감동이네. 기억하고 싶어. 앞으로도 기억하고 싶어. 현이 누나 보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윤규. 이게 바로 팬심이죠. 목소리 이쁘다고? 이 목소리로 박제해야 되나? 섹시보다 홍시라고? 홍시. 여러분 하트 타임이라고? 머리 진짜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 예전에 고민 올렸는데 언니가 바로 답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 타임 종종 해야겠어. 누나 실물 살아생전에 꼭 한번 영접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많다고. 머리 정말 많이 기르셨네요. 저 진짜 투블로컷에서부터 이까지 길렀어요. 자이언트 팅커벨 절대 아님 개이쁘심. 저 자이언트 맞아요. 170인데 뭐 좀 네, 제가 자이언트 해가지고. 언니 유라이크 필터 뭐 쓰는 거예요? 진짜 언니한테 완전 찰떡이야. 저 유라이크에서 만다린 쓰고 있습니다. 만다린 그 메이크업 스타일 그 필터가 있더라고요. 현이는 실물이 훨씬 나아요.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방송에는 방송에는 광대보스 얼굴 왕대두. 야 저거 저거 지능형 안티 아니에요? 야 시나리오 조용해라. 광대보스 얼굴 왕대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광대보스 얼굴 왕대두.
야, 조용히 해라, 시나리온. 아, 진짜. 아니, 가만히 안 있는다. 언니로서 가만히 안 있는다. 아, 진짜. 아, 칭찬인지 저 뭔지 알 수가 없네. 얼굴 왕대도 이 시나리온. 진짜. 아무튼 제 동생의 말은 실물이 훨씬 예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말 고마운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언니한테 광대 보스 얼굴 왕대두 이건 조금 아니지 않니? 네, 아무튼 조금 네 광대 보스 얼굴 왕대두 네 속상하네요. 함정은 화류님과 현이님이 닮음. 야, 내가 광대보스 얼굴 왕대두면 니도 광대보스 얼굴 왕대두란 뜻이야. 알았어? 네, 똑같다는 점. 실물 진짜 놀램. 화류님 꾸벅. 닮음 수준이 아님 똑같아. 거의 복제 수준이야, 복제 수준. 아, 맞아요. 이번 공연에서 너무 놀랬어요. 아, 목쉰 건 아니고 감기가 이번에 조금 심하게 와서 목이 쉬진 않았고요. 조금 부어있는 상태인데 열심히 치료 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니, 3년 전에 저희 지역으로 공연 오셔서 그때부터 팬이에요. 언니 제일 예뻐요. 정말 고마워. 정말 사랑해. 오, 하트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진짜 손 속도가 빠르시군요. 예쁜 자매라고? 감사합니다. 조명이 이렇게 하면 너무 밝겠지? 조명에 따라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 거 보세요. 눈코입은 완전 다 틀려지죠?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이건 너무 밝은가요? 그냥 어둡게 해야겠다. 이게 좀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경대에서 언니 처음 봤다고? 경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이 누나. 나야말로 너무 사랑한다. 왜나 주접 좋은데? 여러분 주접 많이 떨어주세요. 언니는 거품이에요. 언빌리 버블. 정말 우리 그 주책 칭찬이라 그래야 되나? 이 뭐라 그랬지? 주책 바가지 같은 칭찬. 정말 최고의 칭찬. 정말 이런 칭찬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요즘에 최대 관심사? 저는 요즘에 책 독서입니다. 원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책 읽으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요. 좋아하시는 책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언니 한의원집 딸이죠. 왜냐면 내 맘을 녹용. 한의원집 딸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나만 혼냈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저는 책을 되게 잘 읽었는데 제 동생은 책을 못 읽어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습니다. 요즘에는 읽는 책이 깊이에서의 제목을 까먹었다. 이따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야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되게 오랜만에 왔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너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이찡 방송 볼 때마다 벽이 느껴져. 완벽. 우리 사이의 벽. 완벽. 주접력이 떨어져서 슬퍼요. 여기 다들 너무 잘해서.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풀, 글래스톤베리, 네스트나드에서 봤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도도도, 그놈의 오도도도. 아, 그리고 요즘에 관심사가 독서도 있지만 네, 다시 배틀그라운드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배그, 네, 치킨 먹을 수 있도록 네, 배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저도 이제 취침에 들어갈 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잘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가까워요. 언니 완전 다 티나요. 프리티 앤 큐티.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으시는 거예요? 큐티 프리티.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열심히 치료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짧게 켜봤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었는데 펑펑 내리는 눈만큼이나 여러분들 마음에도 행복함이 많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추접 그만해라고 이제 인사한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